나는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서 한 번에 크게 변화를 주고 싶은 건데 당신은 그런 거조차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돼? 뭐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? 그렇지, 행복한 걸 벌어야 돼. 나는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돼? 저는 왜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돼? 내가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고 내 라이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쁨을 찾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? 나는 당신이 지금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. 당신의 이 소비 행태가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야. 급히. 같은 말 아니야. 그 말이 진짜. 멀쩡한 말 아니야.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테리어 때문에 사용자가 쓰기 불편하지 않는 주방. 내가 쓰기 불편하지 않으니까. 식기 세척기 해준다니까. 아니 필요 없어. 나 식기 세척기 이런 거에 넘어갈 남자 아니야. 당신 컵이 너무 더러워. 설거지 너무 좋대. 뭔 소리야.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데. 뜨거운 물로 팍팍팍. 내가 뜨거운 물로 할게. 100도씨 물로? 아, 100도씨 물로 손 튀어가면서 할게. 손껍데기 까가면서? 불편하다. 지혜 웃었다. 웃었어요. 끝났어. 웃은 거야? 개그맨들은 웃음이 끝난 거야. 맞아. 아쉽다면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면 돼. 싸움 끝났어. 리모델링 빨리 해. 웃었어. 끝났어, 그럼. 안 하는 거야. 아니 여보 나도 지금 얘기하잖아. 생각보다 비싸네. 그리고 일이 커졌네.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내가 지금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좀 봅시다. 여보 얘기 좀 해. 내가 막 지금 교무실에 끌려온 것 같아 마치. 어디 끌려와가지고 당신한테 훈계 듣는 것 같아. 지혜 왜 그래? 요즘 지혜. 또 지혜 왜 다른 이렇게 사람으로 가는 거야? 멋대로야? 요즘이라뇨. 저는 늘 멋대로 살았어요. 저 와중에 상황극이 되냐? 그래. 늘. 그래. 웃기지 않아요? 멀쩡히 싸우다 갑자기 상황극 하는 거? 지금 제일 크게 웃으셨어. 선배님. 모르세요 저를? 왜 이렇게 안 바뀌어? 계속 멋대로야. 왜 한결같이 멋대로야?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. 어쩌라고? 저도 그래서 당신을 포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쩌라고? 사랑합니다. 그 모습 그대로. 그런데 오늘만큼은 너무 짜증났어요.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얼마냐고 계속. 아니, 안 궁금해. 그 얼마인지 아니, 그거는 알아서 얼마인지는 알아요. 지금 그냥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냐, 그냥? 아니,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냐고. 아, 누가 준대? 달래면? 아니, 줄 돈도 없잖아. 뭐라고? 아니, 줄 돈도 없잖아. 어떻게 알았어? 근데 뭘 당신이 큰 소리야. 야, 너무 금방 꼬리 내리는 거 아니냐? 그치, 그치.